네.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집값, 뭐 동향 분석 그랬는데 이제 왜 집값을 영향을 받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.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항상 신경 쓰는 게 금리와 통화량이죠. 아무래도 금리가 저금리면 은행 돈이나 이런 거를 좀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려고 하는 사람들, 매수자들이 많고요. 그래서 예전에 금리가 또 올라갔을 때는 좀 내려가고 그랬죠. 그 주택 가격이 내려갔죠. 그래서 또두 번째 요인은 정책과 공급 물량. 정책을 좀 강하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이러면 조금 멈칫하죠. 근데 어떻게 보면 세금이 요즘 같은 경우는 세금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매를 할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 때는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꾸 가격이 올라가죠. 그래서 이 요즘 같은 아파트, 주택, 사려는 사람이 많은데 공급이 잘안 나오니까 그래서 공급이 좀 많이 부족하다. 근데 제가 이제 이 요즘 정책이 이제 공급 물량을 뭐 3기 신도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올 예정인데 나와도 5, 6년, 빨라도 5, 6년. 그 전에 있었던 거 보면 빨라도 5, 6년이고요. 또 이제 뭐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뭐한 8년. 그러면 약한 10년은 있어야 조금 이 주택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부동산 시장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항상 부동산은 끝까지 쭉 올라가진 않습니다. 뭐 정책이나 요번 같은 경우는 예상 못한 그런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. 이제 세 번째 요인 우리가 뭐 인구수와 가구수. 그동안은 뭐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 가구수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또 핵가족 시대잖아요. 다 혼자들 살고 그러니까 가구수는 또 의외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.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. 그래서 가구수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. 이 외에도 이제 교육 있죠? 교육. 뭐 학군. 학군이 굉장히 좋다.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개발 호재. 이쪽에 개발을 한다. 그러면 이쪽에 지금도 개발하는 곳이 많죠. 그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일자리나 모든 거 몰리고 교통도 또 따라오죠. 그래서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 뭐 지금 오르는 영향이 많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많이 풀렸어요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복병인 게 올부터 3기 신도시 보상금이 풀립니다. 그래서 자금이 자꾸 풀려서 아직까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.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,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혼자 생각하시기 어려우면 주변에 그런 조금 뭐 경제 쪽으로 아시는 분들, 저렇게 같이 가까이 하셔서 그 경제까지 참고를 하셔서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요즘 같아서는.